매월 첫 번째 수요일은 이분을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스페셜 강좌 오늘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다냐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월 투자 전략이 저는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인 미답이었습니다. 유동성을 믿고 그 누가 괴롭혀도 우리 한번 유동시장을 믿고 가보자. 이게 7월 투자 전략이었는데 이게 너무 2300까지 올라오고 코스닥도 너무 846까지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번 8월도 새로운 지수단에서 유동성을 믿고 더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는 견제 그거고요. 좀 전에 이제 신의 앵커님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네. 요즘 모터 굉장히 성능 좋아요. 그런가요?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모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심리와 유동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상황은 고평가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가장 큰 호재고 실적 호재인 또 호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시장 역시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해보지 못했던 그런 걸 봐야 되겠고 자 궁극적으로 이게 지속된다면 우리 나스닥은 만스닥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코스닥도 한번 천스닥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리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과연 우리가 계속 맨날 따라만 갈 거냐. 지금 보면 신고가 내는 것도 업종 대표주라든가 실적주들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가는 주식이든지 신고가를 내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간이 좀 작으니까 빨리는 갈 수 있지만 저는 좀 더디게 가더라도 수익이라는 방향을 보고 가기 때문에 8월 시장도 우리 주식 투자로 인해서 유쾌하고 또 휴가비를 투자해서 버는 방법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 시장 투자 전략이 갈 때까지 가보자 기도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은 이제 제가 좀 우려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2,400 간다, 2,500 간다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게 남과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가야 된다. 남과 같으면 남보다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조금 바꿔야 되겠어요. 저 역시도 이제 보수적으로 갔다가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를 하나씩 제시해 드릴게요. 최근 시장에서 각 매매 주체별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외국인들은 이제 2019년도에 1년 동안 7,500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2020년 7월 달에는 8,956억을 순매수했죠. 작년보다 더 많이 매수했다는 거죠. 한 달 만에. 네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8월 달에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3,500억으로 이제 순매도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8월 3일, 4일, 어제까지 본다면 매도가 일단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동학개미다라고 하지만 작년에는 5조 4,800억을 매도했는데 자, 7월 달에는 3조 8천억을 순매수했고요. 지금 8월 현재까지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역시 시장에서 자금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 부분들이 작년에는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관에서 5조 3천억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지금 7월 달 3조 9천억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들 지금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작년 코스피 시장,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31.51%로 지금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금 견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뭐냐면 코스피 200 선물 시장 가지고 지수를 조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 들어서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즉 개인 투자자들이 연기금의 매도를 소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 코스피 비중이 31.51%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 현물시장, 코스피 선물시장에서 현물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특징적인 것들을 본다면 일별 거래 대금을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별 거래 대금이 4조 1000억이었거든요. 97년 말에는. 근데 지금 현재 본다면 7월 말 봤을 때 13조 원이에요. 굉장히 증가됐다라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보더라도 외국인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8월 3일 날 시점이 13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일 거래 대금이 19년 말 대비하면 대략적으로 3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제 8월 4일을 보더라도 결국에 증감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폭넓게 매수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더라도 코스닥 같은 것 시장을 보더라도 19년도 말에는 3조 7천, 약 3조 8천억이 일평균 거래대금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3조 원까지 이것도 역시 급증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또 뭐냐면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거 보면은 코스닥, 코스피 이 시장보다 선물 증감률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죠. 네. 그럼 이건 결국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눈 부분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이 보강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ETF 시장 역시도 보면 큰 폭의 증가가 없죠. 이거는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역할이, 참여 역할이 저조하고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장,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것을 본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뜨겁게 끌어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뜨거움은 열기는 쉽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공매도 부활될 때까지는 이런 것들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호재와 악재가 많이 싸우고 있지만 시장에 돈이 있고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악재가 나왔을 때도 하락폭을 축소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했을 때 상승했을 때는 제트 엔진을 달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탁금을 본다면 지금 19년도 말에 2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봤을 때는 47조 원으로 대략 20조 원 이상 예탁금이 증가됐죠. 그러면 8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 예탁금은 이미 5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장의 저금리 기조고 돈이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서 주식시장으로 온 거지만 결국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대기 매수라든가 매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봐야 될 게 주식형 수익증권입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들을 펀드 수익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식형 수익증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보다는 자금을 해지해서 빠져나가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99년 말에는 68조 원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본다면 약 55조 원으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다해서 수익률, 펀드 수익률이 높았다면 펀드 수익률로 해서 자금이 유입되지만 결국에 이것은 시장의 기대 수익률보다
저조한 그런 실적을 냈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마켓머니 펀드 즉 단기죠. 그 전단체 시장을 본다면 19년 말에는 대략적으로 10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8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6조 원으로 해서 이것도 대략적으로 46% 정도 시장의 자금, 단기 자금이 커졌다라는 거죠. 제가 6월 말까지, 6월 중순 말까지 이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신용거래용자. 이거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시각을 바꾼 게 8월 말부터 자 지금 이게 늘어나는 거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할 주체가 없어서 결국에 이게 매수로 유입된 거다. 일단 지금 공매도가 부활할 때까지는 이 부분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 본다면 신용용자는 9조 원대를 유지했다가 지금 현재 본다면 14조 원대로 급증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고객예탁금과 마켓머니펀드라든가 주식형 수익증권은 감소하고 있지만 증시의 유동성 공급되는 것들이 결국에 40%, 50% 이상 가까이 증가되는 모습 본다면 시장은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지수가 더 간다. 저는 이제 반대로, 이게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항상 청개구리처럼 남들하고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반기 이제 9월부터죠. 정부에서는 연기된다. 이렇게 이제 관계자들이 언지를 해놨는데, 요 부분이 결국에 지수를 여기다 추가적으로 제트 엔진, 터보 엔진을 다룰 거냐, 아니면 여기 잠깐 냉각시켜줄 거냐, 이런 양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라든가 매수 심리를 확 살려놓는 게 뭐냐면 신용공여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게 늘어나면서 지수가 막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요인 때문에 지금 기관들, 개인들한테 못 당합니다. 매도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네. 외국인들 못 당해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저는 합리적이다. 왜?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니까. 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고점에서 왜 외국인 기관이 개인한테 물량 떠넘기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머리에 이고 그냥 아예 올려버리는 시장이라고 네,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가장 잘못한 부분 금융 투자들 보면 막 1조 원 매수해서 지수 뭐 60% 60포인트 올렸다가 그 다음 날 보면은 매수했던 거 패대기 치면서 지수를 빼버린 경향이 많잖아요. 개인들은 고점에다 거꾸로 쏟아주고 기관들 매도하는 거 다시 저가에 매수하는 지금은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시장을 핫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제약바이오 쪽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는 좀 겁이 나요. 신고가 영향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러한 기업체들은 신고가에서 더 한 번 더 치고 나가는데 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시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시점에서는 신고가에서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8월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고가를 내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기,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차곡차곡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는 봐야 되겠죠. 가장 큰 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선. 지금 어제 김창준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나와서, 지금 바이든은 치매가 있어서 트럼프가 월등히 당선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일단 지금 내세우는 것들이 주가 지수의 상승,
신고가를 경신하니까 트윗으로 와 이런 나스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과 함께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데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뭐 가을에 뭐 팬데믹이 재유행할 거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임박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마지막이 미국에서 재정 정책으로 해서 자금을 계속적으로 풀어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화 강세 전환을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 항상 강조했지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을 때는 외국인들이 중시로 매수에 들어올 유입될 충분한 영향이 있다. 그렇다면 수급 여건이 더 한층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그 여기서 봐야 될 게 그 우리 국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게 일자리 경기 성장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 굉장히 집중될 거예요. 뉴딜 정책.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볼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국내 그 한국형 뉴딜뿐만 아니라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종군들은 올해는 실적은 좋지 않고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조정을 받지만 결국에 2021년부터는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향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움직이면서 관련주들이 강했죠.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관심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게 건설 업종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든가 주택 공급 확대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건설 업종들은 긍정적일 수 있고 공급 발표 그렇죠. 나오면서 어제 올라갔죠. 반짝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숨 고르는 종목들도 네. 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그렇죠.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그겁니다. 야 이제 7월 건설업종 같이 봐야 되는 이슈 일정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외됐던 것들을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달러 환율 본다면 간단히 본다면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오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원화 강세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하락 원화 강세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게 반등보다는 추세적으로 하락 요인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긍정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예요. 항상 강조했지만 변동성 지표, 공포지수라고 하잖아요. 얘가 요거 요날 평균가 깨면은 걱정하지 마셔라. 마음 편하게 매수하자. 근데 바닥가 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8월 시장도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서 8월 투자 전략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새롭게 얘기를 해주시는 지수 밴드 범위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저는 이제 8월 한 달을 본다면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8월 한 달 본다면 이거 어디 갔죠? 네. 구두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8월 달은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3포인트까지는 한번 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6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데 8월 이후까지 봤을 때 결국에 코스닥은 천스닥 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자. 단 올라간 주식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선침에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낯선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실적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럴까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7월 지난주였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돼야 될 게 뭐냐면 7월 29일 말씀드렸을 때 반기 실적이 좋아진 것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도하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체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면 ICD라든가 야스라든가 FNS테크라든가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1분기, 2분기 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에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지난주에 대비해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야스라든가 FNS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이제 실적 개선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9월부터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 뭐 목표 주가 제시하지 않는 것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들은 수익 실현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목표 수익에서 정리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을 건 뭐냐면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에 속한 이런 기업들 뭐 아스트라든가 세코닉스라든가 YMC라든가 YMC는 뭐 이거는 버려도 되겠습니다. 이제 버려도 되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오른 게 없어요. 왜? 시장의 관심이 온통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시장의 매기가 집중되는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소외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쉽게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우선순위가 적용이 이렇게 돼서 이걸 먼저 매수하고 수익 실현했을 때 이익 실현한 부분으로 해서 이걸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당부하는 건 뭐냐면 저는 뭐 100% 200% 이런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30% 수익에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 충분히 노려보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종목들 적금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것들인데요. 각 종목의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이렇게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있고 저희는 내일 또 주포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